경북대 총장 후보 1순위 김사열 교수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총장 임용제청 거부 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지역 기업들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임금으로 청년들을 고용하면서 기업들은 구인난, 대학생들은 구직난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김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한국전력기술이 오늘 입주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실크로드 경주 2015가 내일 개막합니다. 조직위원장인 김관용 경북도지사를 만나 행사의 의미와 주요 프로그램 등을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심각한 취업난을 뚫기 위해 흔히들 눈높이를 낮추라는 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취업을 앞둔 대학생들은 준비한 노력에 비해 지역 기업의 임금 수준이 너무 낮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두고 지역 기업과 대학생들의 시각차가 아주 큰데요. 오늘부터 시작된 대학생을 위한 취업박람회, 대학 리크루트 투어에 금교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북대학교에서 열린 2015 대학 리크루트 투어. 49개의 지역 대표 기업과 공기업 등이 참가해 대학생들에게 기업 정보를 제공하고 채용 상담도 벌였습니다. 취업 대란에 많은 학생들이 참가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 수준에 대학생들은 곧 실망하는 모습입니다. 거기 그 합당한 이제 급여를 주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구는 아직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특히 임금도 적으면서 근무 시간은 많은 지역 기업은 깊이 1순위입니다. 근무가 많을 때 급여가 많다면 오월 참고 이제 일을 할 수가 있지만은 돈도 짠데 일을 많이 시키면은 아무래도 기업을 선택하는데 많이 걸림돌이 되죠. 지역 대학생들의 눈높이와 지역 기업의 일자리 수준의 차이, 즉 일자리 미스매치가 극심합니다. 대학생들은 대학 4년 동안 소위 스펙을 쌓으려고 학원비 등 엄청난 돈을 들여 취업을 준비하지만 지역 기업의 임금은 학생들이 노력을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눈 조금만 낮추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미 그 정도 이제 노력을 한 상태에서는 눈이 조금 낮아지기가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놓은 게 있으니까 아까우니까. 실제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4월 대구 지역 근로자 월 평균 급여는 235만 원으로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아 저임금 구조가 몇 년째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월 평균 근로시간은 195.7시간, 전국 2위로 서울과 비교하면 16시간 넘게 일하고 85만 원 적게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 석 달 동안 무려 2,700여 명이 대구를 떠났고 이 가운데 20대가 1,400여 명을 차지해 청년 인력 유출이 대구의 가장 큰 고민으로 떠올랐습니다. 대구의 임금 수준이 낮은 것은 대기업 하층이라는 지역의 산업 구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매출이 높은 지역 중견기업들마저 이익의 재분배 없이 지역 청년들을 전국 최저 수준의 임금으로 계속 고용하라 한다면 우수 인력 확보는커녕 조만간 구인난에 부딪힐 것이라는 경고음이 지역 곳곳에서 울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네, 1년째 총장 공백 사태를 빚고 있는 경북대 총장 후보 1순위 김사열 교수가 임용제청 거부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김 교수와 경북대 비상대책위원회는 후보자에 대한 즉각 임용제청과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양관희 기자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김사열 교수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임용제청 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합리적인 거부 이유가 제시되지 않아 인사재량권 범위에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임용제청을 거부하자 지난 1월 소송을 제기한 지 7개월 만입니다. 김사열 교수와 경북대 비상대책위원회는 1년이나 총장 공백 사태를 빚고 있는 대학 정상화를 위해 항소를 포기하고 즉각 총장 임용제청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대학을 조금이라도 걱정하는 이 나라의 교육수장이라면 정치적 구속에서 벗어나 한시바삐 총장 임명이 되도록 하여 대학을 정상화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경북대 총장 임명 촉구 범 비상대책위는 최근 부산대 교수가 총장 직선제를 요구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교육부의 지나친 간섭으로 민주화에 역행하고 있다면서 자율성 수호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부산대를 비롯한 전국 국공립대학과의 연대를 통하여 대학 민주화와 사회 민주화의 실현에도 적극 동참할 것이다. 한편 같은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공주대는 1, 2심에서 모두 총장 후보자가 승소했고 한국방송통신대는 1심에서 승소했지만 2심에서는 내부 의사결정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며 패소하는 등 판결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고 있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으로 총장 공백 사태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김천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이전이 계속되면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전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한국전력기술이 입주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전력기술 직원들이 김천 혁신도시 신청사를 출근하자 주민들이 길가에 나와 손을 흔들며 반갑게 맞아줍니다. 스마일 환영합니다. 스마일 환영합니다. 김천 시민들은 직원들에게 김천의 특산물 포도와 자두를 선물하고 대대적인 입주 환영식을 열었습니다. 정말 이 한국전력기술이 김천의 어물을 해서 이 혁신도시가 당초 계획한 지방균형발전에 그런 부합을 하고 또 지역발전에도 크게 보탬이 되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전력기술 임직원들도 달라진 환경이 다소 낯설고 불안하기도 하지만 김천 시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천시에서 저를 저희 회사를 열심히 또 열렬히 환영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또 어디에 가나 많이들 반겨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새로운 부금자리인 김천시에서 멋진 한계의 새로운 역사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곳으로 이전한 만큼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와서 보니까 인프라가 아직은 약간 부족한 것 같은데요. 그 아파트들도 그렇고 인프라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시면 특히 또 그 교육 부분 네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전력기술은 원자력, 화력, 수력발전소 설계와 기술개발, 발전소 기술 지원을 담당하는 직원 2,400여 명의 기관으로 김천 혁신도시 이전 12개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큽니다. 김천 혁신도시에는 한국전력기술을 포함해 12개 이전 대상 공공기관 가운데 9개 기관 4,400여 명이 입주했고 올 연말까지 나머지 3개 기관 600여 명이 이주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경북도청 이전 시기가 내년 2월로 또다시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장대진 경북도의회 의장, 이영우 경북도교육감과 어제 만나 신청사 정주여건 미비 등으로 오는 11월 도청 이전에 어려움을 표명했습니다. 이에 장 의장은 김 도지사가 이전 시기 연기를 공식 발표한다면 의원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뜻을 내비쳐 김관용 지사는 오는 24일 경북도의회 임시회 때 도청 이전 연기 방침을 밝힐 예정입니다. 경북도청 공무원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은 도청이 이전하더라도 이주하지 않고 출퇴근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상북도가 도청 직원을 대상으로 도청 이전에 따른 주거 현황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공무원 1,600여 명 가운데 64%인 1,080여 명이 도청 이전 후 당분간 출퇴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주하더라도 혼자 이주하겠다는 공무원이 3분의 2를 넘었습니다. 경주 세계문화엑스포의 실크로드 경주 2015가 내일 개막합니다. 조직위원장인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를 박재영 기자가 만나 이번 행사의 의미와 주요 프로그램 내용 등을 알아봤습니다. 예,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도지사입니다. 예, 이제 딱 하루 남았습니다. 예, 아주 예. 급합니다. 지금. 실크로드 이제 경주 2015 하루 남았는데요. 이제 현재 우리들에게 가지는 의미와 주요 프로그램 그리고 그 예년 행사와 차별화된 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은 문화 발신국으로서 경상북도 천년 전의 신라의 문화를 갖고 이제 실크로드 선상에 있는 나라와 교류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찾아가서 엑스포를 했던 걸 이제 전부 모시고 오는 40여 개 나라에서 경주에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탄불, 바그다드, 장안, 경주 뭐 이런 그때의 그 뭐 풍속과 모습들이 재현되고 또 그래서 동쪽으로
ICT 융합이 돼가지고 이 화면이나 아주 재밌기도 하고 또 3D로 쳐서 체험관 석굴암 같은 그대로 막 돌아가는 걸 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상당히 그 재미도 있고 또 역사도 만나는 현장이 될 것입니다. 문화를 통해서 좀 만날 수 있는 북한과 문화의 동질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다 이렇게 보고 또 현장에서는 이제 그런 유물전 같은 것들이 전부 되면서 아주 또 엄마 까투리 같은 이런 뭐 또 캐릭터도 나오고 새마을관 해서 가는 극복에 그런 세계화의 빅문테이치의 역사를 현실적으로 함께 하고 있다는 것. 문화를 통해서 대한민국 문화 강국 또 문화 브랜드를 좀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문화의 지속 가능한 그런 정책을 해서 일회성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일에 필요한 교류, 뭐 음식 같은 것도 그렇고 풍속 같은 건 아주 재밌는 게 많습니다. 노래 같은 것도 전부 다 연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나라와의 그 우호 관계도 확립을 하고 또 세계에서 문화 정체성, 문화 주권을 갖고 세계 무대에 나가는 평화 공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디딤돌도 확산되는 역할로 될 것입니다. 사실 실크로드가 저희들이 출발할 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게 국제적으로 지방정보가 한다는 것이. 나라의 문화를 갖고 나가는 거니까. 그러나 근본적인 문화의 정체성, 정통성을 갖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천년 전의 신라 문화를 갖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의 독특한 문화니까 그래 근대 문화와 이제 디지털 문화와 연결시켜서 갈 수 있도록 온 국민이 또 온 나라의 역량을 모아서 국제 무대에 이제 성큼성큼 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또 우리의 독특한 특색을 갖고 함께 갈 수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전 세계인들의 이목이 집중돼 실크로드 경주 2015가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확실히 하겠습니다. 남해안에서 올라온 동해안 적조 확산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포항과 경주 앞바다에 적조 경보가 내려졌고 바다의 황토를 대대적으로 살포하는 등 적조와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적조로 인해 검붉게 물든 포항 앞바다. 어선들이 이리저리 오가며 황토를 뿌려대자 바다가 부분적으로 푸른색으로 변해 얼룩덜룩합니다. 적조가 가장 심한 포항시 장기명과 구룡포 밀대에서 처음으로 대대적인 황토 살포가 시작된 겁니다. 항구에서 4km 밖은 대형 바지선이 막고 그 안쪽은 소형 어선들이 적조를 찾아다니며 황토물을 뿌립니다. 방제 작업에는 바지선과 어선 30여 척이 동원돼 적조 해역에 황토 90톤을 살포했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적조 특보가 포항과 경주는 경보로, 영덕과 울진은 주의보로 한 단계씩 격상되면서 행정당국은 적조 방제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적조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황토 살포 등 모든 방제 대책을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적조 경보가 내려진 포항과 경주의 양식장들은 여전히 초긴장입니다. 적조 유입을 막기 위해 수시로 취수 밸브를 잠그고 액화산소를 총동원해 근근히 버티고 있습니다. 어제 뭐 적조가 저녁에 심하게 들어와가지고 밤새 뭐 그 공기 관리한다고 잠도 한숨 못 자고 이제서 겨우 물 틀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적조는 비가 오는 주말까지는 다소 소강 상태를 보인 뒤 다시 확산될 조짐이어서 적조와의 전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지난해 수능에서 국어와 영어, 수학 3개 과목 1, 2등급 비율 전체 상위 50개 학교에 대구 외고가 1, 2등급 비율이 53.8%로 15위, 경신고가 43.2%로 26위, 경북 외고는 41.5%로 28위, 안동 풍산고가 36.8%로 42위에 올라 대구 경북에서는 4개 학교가 포함됐습니다. 일반고 가운데 상위 50곳에서는 안동 풍산고가 6위, 대구 포산고가 11위, 포항 영신고 25위, 영양여고 35위, 점촌고 48위로 대구 한 곳, 경북 네 곳이 포함됐습니다. 대구와 경북 모든 중학교에서 이번 2학기부터 자유학기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한 학기 동안 시험 부담 없이 적성도 찾고 진로 탐색도 하자는 건데요. 어떻게 운영되는지 정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학생들이 일러스트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미술 전공의 외부 강사가 진행합니다. 자유학기를 맞아 학교 측이 마련한 선택 프로그램입니다. 교과목 시수를 줄여 오전에 기본 교과 수업을 소화하고 오후에는 이처럼 동아리나 예술 체육 활동 같은 선택 프로그램을 합니다. 공부만 하면 지루한데 이런 거 하면 뭐 수업 분위기도 좋고. 학생들이 수업에 흥미를 느끼고 스스로 공부하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궁극적으로 주입식 학습 대신 자신의 진로 탐색 기회를 주자는 겁니다. 따라서 자유학기에는 중간 기말고사를 없애고 대학이나 시설을 직접 찾아 체험도 해봅니다. 경북의 276개 모든 중학교가 이번 학기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고 내년부터는 전면 시행인데 일회성 체험 프로그램 위주라는 게 아쉽습니다. 프로그램 위주의 체험을 통해서 한번 해보는 것으로 끝내고 마는데 자기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인문학적인 그 교육을 통해서 자신의 철학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다른 교육 방식인 만큼 교사의 사고 전환도 중요합니다. 이런 자유학기제를 해서 그렇게 될까? 부정적인 시각으로 다가서면 자유학기제는 성공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교사가 의식을 바꾸어서 중학교 1학년 2학기인 현 자율학기 시기를 보다 성숙해지는 2학년 2학기나 3학년 1학기로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동네 한 바퀴, 저는 지금 대구 국제공항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대구시가 대구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대구 방문 환영 이벤트가 열리고 있습니다. 대구가 관광하기 좋은 도시, 쇼핑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를 외국의 관광객들에게 널리 알리고 그분들이 많이 자주 또 우리 대구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사를 준비했는데요. 대구시의 이런 노력들이 결실을 거둬 더 많은 외국인들이 대구를 찾기를 기대해봅니다. 칠곡군이 호국의 고장 칠곡을 직접 걸어보는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한 2015 전국 대학생 칠곡 호국평화 순례길 대장정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이번 대장정에 참가한 100여 명의 대학생들은 모레까지 다부동과 낙동강 전투 전적지 일원을 직접 걸으며 나라를 지키느라 몸을 바친 순국선현들의 정신을 되새길 예정입니다. 영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오늘 베트남과 필리핀 등 다양한 곳에서 온 30여 명의 결혼 이민자들과 함께 하반기 한국어 교육 및 우리말 공부방 개강식을 열었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된 이 공부방은 오는 12월 중순까지 앞으로 하루 3시간씩 주 2회 운영될 예정입니다. 동네 한 바퀴 이시정이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미군 폭격기에 목숨을 잃은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이 오늘 포항시 흥해읍 도움산 산림문화수련장에서 제막됐습니다. 도비와 시비 1억 9천만 원이 투입된 위령탑은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미군 폭격으로 희생된 포항 지역 민간인 189명을 기리기 위해 건립됐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장애인의 45.3%가 외출을 포함해 집 밖에서의 활동이 불편하다고 답했고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어려움을 겪는다는 응답도 40%나 됐습니다. 또 TV 시청이나 운동, 영화 감상 등 여가 활동에 만족하는 장애인은 42.9%에 그쳤고 지난 1년간 문화예술 행사를 한 번도 관람한 적 없는 장애인은 74.2%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 중부 물관리센터는 내일까지 대구와 경북에 최대 80mm의 비가 예상돼 내일 새벽 3시 상주보를 시작으로 아침 8시 달성보까지 차례로 수문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강우량에 따라서 수문 개방 시기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수자원 공사는 하천변 야영객 등에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주시는 2016년 제11차 원자력 열수력 국제학술대회 개최지로 경주시가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학술대회는 내년 10월 경주 하이코에서 개최되며 세계 20여 개국의 원자력 안전과 열수력 운전 분야의 권위자 400여 명이 참여합니다. 한편 하이코는
경주에 원전과 방패장이 밀집한 특성을 살려 다음 달 대한민국 원자력 산업 대전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원자력 분야 행사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영천경찰서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영천 모 중학교 운동부 기숙사에서 2학년 A군이 동급생 B군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았다는 B군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두 학생과 학교를 상대로 상습적인 폭행이 있었는지 추가 피해자는 없는지 등을 조사해 혐의가 드러나면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지난 16일 밤 11시 반쯤 대구 달서구의 한 내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두 사람을 들이받고 인근병원 응급실로 데려다 놓은 뒤 달아난 혐의로 27살 김모 씨를 붙잡아 조사 중입니다. 대우 영북 소식이었습니다.